시간유가 김지현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. 예, 저희 공식적인 질문이고요. 책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엄마 또는 어른이 읽어보면 좋을 책 한 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책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많아요. 저는 독서로 성장을 한 사람이기에 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책을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,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건지,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책이 좋을까요? 라는 또 질문도 많이 받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들은 많지만 부모님들이 읽고 싶고 원하는 책을 읽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제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줬던 책이 있어요. 엄마가 되고 나서 누구나에게 어쩌면 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오는 거이기도 하죠. 출산을 하고 나면 그분이 찾아와요. 바로 우울증이라는 그분이 찾아오는데 저에게도 그분이 찾아왔었고요. 엄마로서의 삶, 그 제 삶을 잊어버리고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좀 힘듦이 왔었어요. 많이 왔었어요. 그럴 때 제가 만나게 된 책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, 위지한 쓴 책이거든요. 그 책을 읽고 아, 내가 우울하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,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저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준 책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엄마로서 힘들고 그렇게 힘들고 지친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않을까.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읽었던 책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댄디포시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, 두 책 다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죽음 앞에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, 남겨주고 싶은지 메시지를 담아서 쓴 책이라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많이 도움받고 아직도 그 책이 가끔씩 생각납니다. 내가 살아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,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습관유가 먼저 읽어보시고 김지영 작가님 추천하신 두 권 책도 마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천안에서 김지영 작가님과 인터뷰 나눴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